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최근이 아니었죠. 뭐 올해 상반기부터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8월 달에 계약갱신청구권 만료가 된 이후에 전세가격이 굉장히 폭등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가격은 상승할 거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상황인데, 이제 그 8월이 곧 다가옵니다. 이제 다음 달. 다만 8월이 다가온다고 해서 그때부터 전세가격이 계속해서 막 폭등이 가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 8월 달부터 시작했던 거는 2년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가면 갈수록 조금씩 조금씩 더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된 사람들이 시중에 나와서 신규 전세계약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8월 시작하자마자 어떤 큰 변화가 나타나기보다는 8월부터 해서 그 전과 다른 전세 가격의 흐름을 볼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이 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신규 전세 계약을 했었을 때 왜 전세 가격이 상승하냐?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 썼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4년 동안 거주를 한 거잖아요. 한 번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썼을 때 인상할 수 있는 폭이 5%밖에 되지 않고, 그냥 5%면 거의 상승이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4년 전에 전세계약을 4억에 전세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 5% 인상해서 4억 2천에 살게 됐죠. 그리고 신규 계약한 이 시점이 계약을 하려고 봤더니 똑같은 동일한 단지, 동일한 평수가 4년 전과 달리 지금 현재는 9억 5천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결정을 하나를 해야겠죠. 내가 지금 현재 내 자산으로 전세 계약을 할 수가 없으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대출을 추가적으로 실행을 해서 계속 거주를 한다든지, 어쨌든 네가 계속 거주한 곳에서 거주를 하기 위해서는 9억 5천이라는 전세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9억 5천에 신규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게 실거래가, 전세 실거래가에 뜨게 될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뜨게 되면 과거에 대해서 비했을 때 4년을 놓고 본다고 하면 가격이 어느 정도 조금 상승했다가 갑자기 훅 뜨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돌출된 전세 가격의 흐름을 볼 수가 있고, 그거를 4년부터 현재까지 평균선으로 본다 한다면 당연히 우상향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전세 가격은 당연한 거 상승한다. 당연히 상승한다. 특히 전세 실거래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언론에서 8월 이후에 분명히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전세가 급등 하면서 또 엄청나게 전세가 차이가 많이 난 지역 단지 그걸 찾아내가지고 노골적으로 이해할 겁니다. 예. 하지만 전세 실거래가 상승했다고 해서 그게 체감되는 상승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어요. 왜? 지금은 이제 9억 5천인데 그 다음에 거래한 거는 9억 5천이라 9억 2천이 되고 1천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 지금 현재 전세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은 가격이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역을 하더라도 4년 동안 올랐던 건 팩트예요. 예. 그래서 전세 가격이 계속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이 모든 지역이 다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전세 실거래가가 상승하지만 8월 이후에 전세 가격이 급등하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 이런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 내에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8월 이후에도 전세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조건들이냐. 첫 번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고 매매 가격이 상승. 자, 근데 현재 지금 대부분 지역을 보면요, 거래량이 증가한 지역은 정말 극소수고요. 대부분 지역들이 거의 다 거래 절벽 현상. 그리고 작년 동월 대비로 본다 한다면 뭐 30%, 50%, 60% 정도로 이렇게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 가격도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매 가격만 꾸준히 상승하는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매매 가격이 상승한 지역도 지방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현재 지금 보합, 네, 보합세에 가깝고요. 또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의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조건을
충족을 시키는 곳이 많지 않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만약에 A라는 지역이 있는데 A라는 지역이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 매매가격도 상승을 하고 있어. 그런 지역은요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매매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세를 내놓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하면 갭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렇죠? 네. 그러면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내 투자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전세금을 최대로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 가격을 안 한다고 한다면 난 거래하지 않아. 그래서 전세를 끌어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매가 상승이 전세가 상승과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 거래량이 증가하지 않고 매매가 상승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전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두 번째, 매매 및 전세 물건이 감소한다. 매매 물건도 감소하고 전세 물건도 덩달아 감소해요. 매매할 수 있는 물건이 감소를 하게 되면 그리고 전세 물건도 같이 덩달아서 감소를 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잖아요. 전세로 살려고 한 사람이 있는데 물건은 감소해. 그럼 당연히 전세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근데 지금 현재 매매 물건이 증가하는 지역과 감소하는 지역으로 본다 한다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유는 이게 그 양도세 중과 한시적 면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거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양도세 규제를 완화를 하다 보니까 매물은 있는데 거래량의 변화는 크지가 않아. 그러니까 매물이 쌓이게 되는 거죠. 또 전세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 공급 물량이 신규 입주 물량이죠. 입주 물량이 증가하면서 기존에 전세 수요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입주가 되면 딱 들어가 버려. 그러면 전세 물건이 많이 풀려 버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전세 가격은 당연히 상승하지 않고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매매 전세 물건이 모두 감소하는 지역이 찾기가 많지 않습니다. 예. 전국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한 7, 8% 정도? 10%같이 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전체적으로 현재 매물 기준으로 봤을 때 보합이거나 매물량이 좀 증가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추세고, 따라서 매물, 전세 물건이 증가를 한다고 한다면 전세 가격이 급등하지는 않을 거다 보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신규 공급 물량이 부족하면 당연히 전세 가격은 상승하겠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A라는 지역인데 A라는 지역에 지금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신규 공급 물량이 많아. 그것도 연별 수량보다 더 많아. 그렇다고 한다면 물량이 많은데 들어가서 실제 거주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처음부터 실거주 목적으로 산 게 아니야. 그럼 이 사람 전세를 내놔야 돼. 근데 입주 물량은 한꺼번에 쏟아지잖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그 입주 물량은 신축이잖아요. 근데 신축은 한꺼번에 쏟아진 물량이 많아. 당연히 가격을 내려서라도 전세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신축인데도 불구하고 구축 전세 가격보다 더 낮을 수도 있어. 그러면 신축인데 전세 가격 더 싸. 여러분들 어디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신축 아파트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신축이 떨어지는데 구축이 안 떨어져? 당연히 떨어지죠 이제. 그러니까 하락의 폭이 더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갭 투자 하신 분들 중에서도 매도 타임을 잡았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전세 물량이 증가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은 매도 타이밍을 좀 더 빨리 잡고 갈아타게 하는 것도 선택적인 전략 중에 하나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는 가장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신규 공급 물량이 맞냐 적냐에 대한 이 부분을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신규 공급 물량이 매매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로 깡통 전세는 나타날 수 있느냐? 비상이라고 하는데요. 실적으로 깡통 전세가 비상이라고 하지만 전국에서
깡통 전세로 피해 보는 사례가 1건도 안 돼, 1건도. 그러니까 전체 규모 대비로 본다 한다면 굉장히 적은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앞으로 전세가는 상승하는데 매매 가격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하락장에서 하락세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높아짐으로 인해서 추후에 전세가 만료된 이후에 나가려고 했을 때 내 전세금을 오롯이 받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 받지 못해서 경매를 넘긴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받아야 될 전세금이 1억 5천인데 낙찰가가 경매 낙찰가가 1억밖에 안 돼. 그럼 나는 나의 전세금을 다 보조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깡통전세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뭐 비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아파트가 다 그렇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실제 전세가율이 그 정도 높은 아파트인데 그 사이에 매가 상승을 안 해서 아직도 매매가 전세가의 차이가 크지 않는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 아파트는 투자 가치가 크지 않는 아파트겠죠. 예.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매매하고 전세하고 역전세가 나면서 소위 말하는 무비 투자가 아닌 플러스 비 투자. 예를 들어서 내가 2억짜리를 빌 수 있는데 전세를 2억 2천에 맞췄어. 이런 플러스 비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지방에는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그 지역에서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앞으로 공급 물량이 나타난 지역 중에서도 지금 현재 내년부터 공급 물량이 있는데 지금 현재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르르 들어간 지역들이 어딘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내년에 공급 물량이 풀리기 시작해버리면 가격은 떨어지고 전세 가격은 물리게 됩니다. 이제 그런 투자를 한 사람한테도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플러스 피 투자라고 해서 이게 완벽한 투자가 될 수 없고 오히려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나 그냥 돈 한 푼도 들지 않고 투자했어 이렇게 자랑하는 시점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너무 리스크 크다는 거 이제 지금은. 예. 그리고 그 핵심은 말씀드렸죠? 물량이 있습니다. 물량이. 과거에는 플러스 피가 나 그때는 전세 물량이 없어서 플러스 피가 나는 거지 가격이 하락해서 플러스 피가 난 게 아니야. 지금은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플러스 피가 나타나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리스크가 존재해. 특히 물량까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같은 플러스 피라 하더라도 그 과정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동산 공부를 이제 시작까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현장의 경험, 임장의 경험, 투자의 경험만이 없으면 어려울 수 있는데 대부분 북송도 TV를 시청하신 분들은 경험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억속을 가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이런 깡통 전세 비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전에 대응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 기본적으로 깡통 전세는요 아파트보다는요 신축 다세대를 더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깡통 전세로 신고되는 비율이 아파트보다도 신축 다세대가 한 두 배 가까이 많아요. 모든 부동산을 통틀어서 신축 다세대가 제일 많고요. 가장 많은 이유는 뭐예요? 신축 다세대의 분양가를 건축주가 임으로 정해놓고 그리고 갭을 갖다 맞춰버렸잖아요. 그 분양가에. 왜? 빨리 분양을 하기 위해서. 빨리 털기 위해서. 그래서 거의 무피 내지 천만 정도로 해서 신축 다세대를 매수를 했는데 근데 실제 전세 가격은 그대로인데 가격은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돼서 가격이 떨어지는 거야. 왜? 주변에 있는 빌라 가격이 신축 빌라에 비해서 가격이 더 낮게 형성된 상황에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팔기 위해서는 가격을 더 낮춰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역전세가 발생하고 쉽게 말하면 깡통전세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혹시라도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신축 다세대를 갭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신 분들 그것도 수도권 지역 내에서 하겠다고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그 분양가가 적정한지, 그 다음에 그 지역 내 공급 물량이 많은지 적은지, 최소한 이 두 가지는 꼭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하셔야지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다세대를 살게 되는 것은 어쩔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지만 매매가하고 전세가의 차이가 너무 적다 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도 신축이다 라고 한다면 이런 깡통 전세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세로 사는 것도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단지에서는 전세라도 갈아타기를 하자.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가격이, 내가 지금 전세를 살고 있어, 근데 그 지역이 계속 하락이 되고 있고 하락폭이 커지고 있고 이런 이슈들이 있어. 그러면 결과적으로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세 가격이 동반해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거든요. 특히 최근에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단지들, 지역들을 보면 그 지역 중에서 거의 한 7, 80% 이상이 전부 다 공급 물량이 많은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들은 매매가뿐만 아니라 전세가도 추가적으로 같이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들어왔던 전세가는 이건데 계속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어. 근데 매매가에서 떨어지고 있어. 그럼 깡통이 되는 깡통이. 그럼 내가 전세로 산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살기보다는 딱 봤는데 가격이 하락해? 심상치 않아? 라고 한다면 A지역이야. 그러면 B지역으로 가든 아니면 좀 더 그 밖에 전세가 떨어졌다고 한다면 계약기간이나 하더라도 이를 포기하고 집주인한테 말하고 내가 이사를 이렇게 가서 내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세로 살고 있다고 해서 매매 가격의 흐름을 놓친다고 한다면 내가 깡통 전세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만 갈아타기 하는 것이 아니라 전세도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갈아타기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전세 대출. 기본적으로 일단은 전세 대출이 뭐 거부를 해.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매매가 전세 갭이 너무 크다는 거야. 그래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사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를 하겠다. 허그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전세 대출을 했는데 그게 어떤 조건이 붙었거나 아니면 거부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주택은 피하는 것이 맞습니다. 억지로 끌어써서 뭔가 내가 그냥 전세 대출 이외에도 신용 대출 이빨 받아서 하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건 아니라는 시그널을 주기 때문에 내가 전세로 거주를 한다 하더라도 꼭 그 주택은 피해서 그 주택을 피해서 다른 주택을 넣어봤는데 다른 주택도 똑같은 상황이야. 그러면 그 지역을 피해서 전세로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의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도움이 되셨나요? 그러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